목적지에 다 왔습니다. 여기다 주차하고 산에 올라가겠습니다. 오늘 참 더운 날씨예요. 힘들게 올라왔습니다. 역대급 이렇게 힘든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날도 덥고 습도도 좋으니 올라와 보니 기분은 좋네요. 앞으로 여름은 날로 묵는 백패킹으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
비도 뉘엄뉘엄 치고 있으니 피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명이 피어나고 있습니다. 동북쪽으로는 우무가 끼어있네요. 곧 일출이 시작될 것 같네요. 오늘은 라면에 김치찌개입니다. 저번에 라면에 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또 볼게요. 맛있나 맛없나.
어제 하루 쉬었다 가는 거 정리 잘하고 주변은 정리 증중하면서 갑니다. 사랑바위입니다. 간간이 시그널이 보이는 거 보면 산악회에서도 오는 듯한데 어제 산행 시작부터 지금까지 산행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. 저기 보이는 곳이 정상입니다. 정상 찍고 계곡으로 내려가서 하산하겠습니다. 독수리 바위라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비둘기 바위 같기도 하고. 이제 정상에 다 와갑니다. 2등 성길을 지나 돌아서면 데크 계단길이 나옵니다. 거기만 내려가면 용축포포입니다. 오늘은 산행 내내 등산객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네요. 하산 지점까지 등산객을 한 번도 못 보고 하산할 것 같습니다. 데크길을 하산하고 있습니다. 폭포 소리가 들리는 듯 해요. 용축포포입니다. 얼마 전 비가 와서 왠지 목소리가 시원하게 쏟아지네요. 폭염경보주의보 뜨던 날에 힘든 백패킹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